여기 아이콘 단일팀 신청합니다. 암 축구 선수 피규어 띠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끝에 드디어 빠꿈슬리그가 개막이 성공했습니다. 물론 8명 말고 더 많은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16명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8명 8강 토너먼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지원자 아스톤빌라입니다. 두둥. 네, 아스톤빌라 단일팀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하이콘 단일팀입니다. 네, 무려 오버를 208입니다. 어마어마하죠잉? 여러분, 물론 이제 이분이 먼저 지원하셨기 때문에 영미터님은 같은 컨셉이어서 네, 영미터님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하이콘으로 200 넘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영미터님이 늦게 지원하셔서 네, 이분이 선착순으로 먼저 드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팀 리버풀 단일팀입니다. 일단 거기다가 플러스 하이콘까지 제라드까지 갖춰져 있는 깔끔한 그런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한민국 아이콘 단일입니다. 2002 대한민국 아이콘 단일팀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팀이 나쁘지 않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단일팀입니다. 아까는 2002 대한민국 아이콘 단일이었다면 이번에는 현역 대한민국 단일팀이 되겠습니다. 무려 오버럴이 231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첼시 단일팀입니다. 첼시 단일팀이고요. 이분도 오버럴 1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지에흐랑 티모 베르너를 넣기 때문에 이제 현재 첼시에 플러스 램파드까지 추가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아일랜드 단일팀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네, 오버럴이 156이고요. 아일랜드 선수들을 이렇게 단일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버럴 156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광저우 에버그란데입니다. 자, 중국 C리그에 있는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단일팀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박지수 선수가 여기 눈에 띄네요. 네, 이 8개의 팀이 일단 갖추어졌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갑니다. 아스톤빌라 하이콘, 리버풀 국대, 첼시 광저우 에버그란데, 대한민국 2002 아일랜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